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번에 어려움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그 생산성이 높은 이런 경제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그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다소 부분적으로 좀 높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의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이제야말로 진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새로운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크게 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활동을 포함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경제와 직결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책임이 같이 가는 그러한 자유가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유와 시장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결국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결국 규제, 이것이 대폭 혁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이런 자유와 규제가 혁신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책임 있는 경쟁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분야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우리 중소기업 분야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숫자가 99%고 또 종사자 수가 83%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정말 우리 중소기업 같이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또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앞에 말씀드린 자유,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승패는 결정된다. 저는 이렇게